진주 남강 유등 축제가 조금 전 개막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무려 3년 만에 정상적으로 열리게 됐는데요. 가을밤 진주 남강을 빛으로 물들이고 있는 이번 축제 소식 서윤식 기자가 소개해 드립니다. 코로나19 등의 여파로 3년 만에 정상 개최한 진주 남강 유등 축제는 역사의 강 평화를 담다를 주제로 행사장 곳곳에 평화의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평화의 등을 진주 남강에 띄우자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세계 각국의 분쟁을 빨리 좀 종식이 되고 평화롭게 사는 세상을 만들어보자. 축제 전반에 유네스코 창의 도시를 입히고 2022 진주 세계민속 비엔날레와 진주 실크 박람회, 진주 탈춤 한마당 등 32개의 다양한 행사가 함께 열리면서 볼거리는 더 다양해졌습니다. 축제 공간은 더 넓어졌습니다. 천수교에서 망진나루까지 300여 미터의 강변과 소망진산 유등 테마 공원을 포함해 유람선과 축제를 연계시켰습니다. 강주 연못과 이성자 미술관 등 진주 외곽에도 유등을 설치해 진주 전체를 축제장으로 확장했습니다. 남강 둔치의 풍물 장터는 축소하는 대신 버스킹 등 문화예술 공간을 확대하고 부교는 진주 용다리 전설로 스토리텔링했습니다. 예술 문화 축하 행사를 대폭 확대한 제71회 개천 예술제, 다양한 장르의 KDF 콘서트로 탈바꿈한 2022 코리아 드라마 페스티벌까지 진주의 10월 축제는 10월의 마지막 밤까지 이곳 진주남강과 진주성 일원을 화려한 불빛으로 물들입니다. 진주남강 둔치에서 MBC 뉴스 선식입니다.